이 경기는 K1 라이징 2002에서 있었던 경기가 되겠는데 크로캅과 야나기사와 류지의 경기 세계의 괴물들과 일본의 괴물들이라는 그 주제로 치러졌던 경기 성공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크로캅으로서는 조금 공백기가 뜨시겠습니다. 이때는 2002년 1월달 경기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재밌었던 것이 야나기사와 류지도 결국은 프로레슬러에 속합니다. 물론 그 판크라스라는 것이 격투기에 가깝지만 스스로가 이제 프로레슬링의 본주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기사로는 프로레슬러 야나기사와 류지가 한 번 더 이제 프로레슬러 헌터에게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 보도가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과연 또 크로캅과 류지 이번엔 종합격투기가 아닌 네. K1 룰로 맞붙거든요. 그렇죠. 야나기사와 류지는 이제 이 당시에는 판크라스를 떠나서 킥복싱 체육관인 팀 드래곤에 소속되었는데요. 팀 드래곤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꽤 많죠. 예. 호리 히라쿠라든지 코이루이 마키 그리고 마에다 겐사쿠 이런 선수들이 팀 드래곤에 있습니다. 호리 히라쿠 선수는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3월 서울 대회에 호리 히라쿠가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올려고 했는데요. 그때 다른 사정 때문에 못 왔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이제 호리 히라쿠도 오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팀 드래곤 하면 이제 정말 신흥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네. 그런 팀이 되겠는데 이번에 코이루이 마키 타카유키 같은 경우도 맥스를 제패를 했어요. 그렇죠. 자, 야나기사와 류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크로캅을 상대하게 됐는데 만일에 크로캅을 상대를 했을 때 혹시 지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야나기사와 류지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또다시 김투가로서의 가능성을 만인에게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죠. 예. 자, 이어서 밀코 크로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등장음악이죠. 예. 근데 이 음악을 3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예전에 그 듀란 듀란이라고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꽤 떠들썩 했거든요. 이게 이제 크로캅이 이 음악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좀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은 또 이 음악에 대해서 잘 알겠죠? 저도 참 30대 이상의 남자인데 왜 지금 밀코 크로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크로캅이 나올 때는 이 음악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일드 보이스라는 이제 열창을 하는데 전부 다 같이 열창을 하거든요. 그 분위기 꽤 보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더 열광하죠? 이제 좀 속된 편이지만 거의 뒤집어지죠. 예. 바로 이 선수가 그렇게 관중들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네. 있어요. 이제 오만하기까지 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지금 그것이 정말 그 큰 매력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만난 프로레슬러를 상대로 크로캅이 K1 룰로 이번에 맞붙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선수는 야나기사와 류지의 팀 드래곤 소속이고 72년생 192cm에 103kg 그리고 판크라시스트 8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판크라시스트라는 것은 판크라스 선수를 이르러서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선수는 밀코 크로캅, 크로캅 스쿼드 소속입니다. 74년생이고 188cm. 이 당시에는 좀 살이 좀 쪘었네요. 그렇죠. 1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이종전을 통해서 그 스패치라고 하죠. 그 수영복 형태의 MMA 타이즈에 굉장히 좀 맛을 봐서 그런지 이제 K1 룰로 경기를 하더라도 크로캅은 스패치를 입고 나옵니다. 예. 가쿠다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쿠다 심판 역시 조금 있으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은퇴를 번복하고 나오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지만 왜 나왔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까지 한 예. 선수입니다. 지금 스패치를 카메라가 비춰주죠. 예, 역시 관중들이 술렁였어요. 네. 1라운드 공 흘렸습니다. 주변을 돌고 있는 야나기사와 류지. 하이킥! 느닷없이 한번 시도를 해봤던 류지. 치고 빠집니다. 여기에 로킥으로 응수하고 있는 크로캅. 과연 야나기사와 류지가 타격기 주먹으로 얼마나 때릴 수 있을지가 또 관심사가 되겠어요. 야나기사와는 판크라스 시절에도 물론 그 서브미션도 좋았는데요. 타격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레프트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몰아붙이고 있는 크로캅. 원투!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바로 꽂혀버렸죠. 예. 저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것을 허용할 정도라면 굉장히 크로캅에게는 좀 밑도는 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초반에 한번 잡혔던 류지.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 봤습니다만 원투로 응수하고 있는 크로캅 바디블록. 다시 한번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레프트로 공략하고 있는 크로캅. 크로캅과 상대하는 선수들은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이 크로캅은 흔히 말해서 주고받는 상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막을 때는 충분히 방어하다가도 때릴 때만 완전히 그 거세게 몰아치는 선수인데 거기에 패턴을 그대로 농락당하면 정말 힘들어지죠. 주기만 하는 선수군요. 예. 코너로 몰아붙여서 다시 한번 레프트. 레프트를 두번이나 나눴죠. 저것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유지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펀치 보드를 타다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여기 어퍼컷! 세컨드 마에다 켄사포는 지금 잽과 로우를 10분 살리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쉽진 않죠. 잽과 로우를 날린다는 것은 지금 크로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레프트에 의해서 강펀치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거 치다가 오히려 카운터 허용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야나기 사와가 멀리고 있는 겁니다. 예. 바짝 붙어서 클린치를 해봤던 류지. 네, 따라가서 로우킥 크로캅. 또 들러붙습니다. 어퍼컷. 다시 한번 올려치는 크로캅. 뛰어노려고 하고 계속해서 레프트를 공략하고 있는 크로캅. 야나기 사와 굉장히 큰일 날 뻔했죠. 예. 저때 커버링 좋지 않았으면 또 쓰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잘 견뎠습니다. 예. 또 한 번이네 하이킥 다운. 프로 레슬러 나카다 유지를 쓰러뜨렸던 그 레프트 하이킥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아 지금 정신 없습니다 류지. 이때부터 바로 레프트 하이킥이 당연히 시작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들러붙어서 레프트 하이킥 또 올려칩니다. 어퍼컷 밀코 크로캅. 완전한 샌드백을 치듯이 공격하고 있는 크로캅. 야, 나기사와 거의 지금 힘 올리는데요. 예. 정신 없어요, 지금. 예. 갖고다 조심히 지금 경기를 잠깐 중단을 시켰죠. 예. 지금 링닥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부르는 사나이 밀코 크로캅. 그런 변명도 없잖아요, 있었죠. 예. 피를 보는 사나이라고까지도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저 등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죠. 그래플러 바퀴라는 만화에서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잘 관련된 타격가들 네. 악마의 모습을 한다고 하죠. 네. 크로캅이 결국 1라운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한 번 레슬러를 쓰러뜨린 밀코 크로캅입니다. 이번 경기도 왼발 하이킥이 들어갔을 때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종료됐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그리고 TKO를 거둔 밀코 크로캅 득이 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크로캅 세컨드로 나왔던 분 있죠. 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던 스태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번 경기는 류지로서는 그야말로 역부족인 한판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 하이킥 가드 떨어지고 어떻게 네. 올라올까요? 네. 저것이 이제 박자가 흔히 말하는 킥복싱이라든지 가라데 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히려 잘 노출당하거든요. 예. 네. 지금까지 밀코 크로캅과 야나기사와 류지의 경기를 관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002년 나고야 대회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